네,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. 제 이거 무슨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는 그런 느낌이에요.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. 와, 이거 디지텍에서 나온 와우인 것 같아요. 지미 핸드릭스 시그니처겠죠? 이거 그런 것 같아. 이 안에 열면 뭔가 인형이 있을 것 같은 느낌. 지미 핸드릭스 피규어 뭐 이런 거. 오! 우와! 오, 이거 너무. 봐봐, 이거 진짜 선물 포장, 와, 너무 예쁘다. 이게 지금 나온 게, 이 모델이, 뭐 요즘 나온 건 아니에요. 2011년도에 나왔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. 근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모델이죠. 되게 유명하잖아요. 네, 딱 보면은 그냥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인이나 하이, 로우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모드도 되게 많아요. 7가지 모드가 있네요. 이것도 화면에 안 잡히네. 네, 7가지 모드가 있네요. 이거 소리를 어느 정도의 모드가 사운드별로 다른지 좀 궁금해요. 그리고 이 보라색 퍼플이 진짜 딱 보면 아 이거 지미 핸드릭스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들 만큼 굉장히 디자인을 지미 핸드릭스처럼 해놨어요. 되게 무거워요. 아 봐봐. 1.54kg. 네, 1kg가 훌쩍 넘는. 네, 이거 1.5면 반올림하면 2kg예요. 대단하네요. 이 앞전에 했던 우리 블랙 트럭보다도 더 무거운 네.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디지텍의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. 네, 여러분들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예, 아, 큰 웃음을 줬습니다. 예, 예. 저희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. 정말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놀라운, 경험이었, 네, 놀라운 놀라운 경험을 해서 경험이었죠. 그래. 여러분들에게 이 경험을 말해드릴까 합니다. 우선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펙터예요. 이펙터고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요. 불이 네, 들어왔거든요. 노란색 불이죠. 근데 보통 와우로 저좀 생긴 거는 꽉 밟으면 들어오고 또꽉 밟으면 꺼지죠. 꺼지고, 예, 근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. 꽉 밟으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꽉 켜지고 한, 밟으면 꺼지는데 보통 힘으로 밟으시면 안 들어옵니다. 지금 제가 보통 손 와우라고 해서 이런 와우 같은 거 리뷰할 때 손으로 딱 손으로 치잖아. 해요. 할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필요한데 얘는요. 손으로 꿈쩍도 안 해. 절대 안 돼요. 와, 이거 아무리 눌러도 얘 이거 되는 거안 되는 거 하다가 결국에는 발로 눌렀어요. 근데 발로 눌렀는데도 제가 누르니까 안 들어왔을 것 예. 같고요. 우리 최 PD가 올라타갖고 눌렀는데 뽀개졌어요. 막 말해도 되나? 이게 또 하나 더 있었거든요. 여기가 뽀개졌어요. 이거 여러분들 여기 잘 밟으셔야 아, 되고요. 네, 요쯤을 이쯤이 밟으시는 게 좋죠.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. 네. 디지텍의 이쯤. 요쯤이 이렇게. 그래서 살짝 밟으시고 그리고 손으로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몸무게를 좀 그래서 이용해서 이래서 발로. 밟으셔야. 그래서 파워를 켰을 때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바로 꺼져요. 예. 그게 파워가 온된게 아니라 이걸 밟아야 노란 불 이렇게 온이 된다는 거. 예, 주의하시고요. 저희도 한참 고생했습니다. 네. 자,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말 그대로 지미 핸드릭스의 7가지 톤을 그대로 시그니처로 오마주 해놓은 그런 페달입니다. 여기 우선 노브를 보면요, 이게 와우만 있는 게 아니라 디스토션 늘다 있어요. 리볼브, 다 있어요, 다 와우, 있어요. 하이로우, 게인, 뭐, 다 있네요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게인하고 하이하고 리벌브고요. 네? 밑에 있는 거는 레벨하고 하고, 로우하고 얘는 뭐 컨트롤이라고, 컨트롤이겠죠, 네, 또. 컨트롤이라고도 리벌브 컨트롤 하겠죠. 그렇죠. 리벌브 양. 자, 그러면 각자에 대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. 여기 보시면 박스에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 7가지 스튜디오 레코딩 사운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퍼플 헤이즈. 네. 이거 리버블 내가 좀 넣었더니 좋죠. 리버블 좋네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윈디 크라이스 메리. 윈디 크라이스 메리.
리버브를 좀 내야 될 것 같아. 오, 좋다. 비슷하네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폭시 레이디. 오. 네 번째 리틀 윙. 오. 김병호의 지크박스인가요? 자, 다섯 번째 All Along the Watchtower. 그리고 여섯 번째 부드 차일드. 이거 와우를. 어, 와우를. 비슷하네요. 아우, 아우, 발로 해야 됩니다. 이 진정한 풋 페달이에요. 네.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. 스타 스팽글드 배너. 미국 국가죠? 그렇죠. 이빨로 쳐야 되나? 안 나오죠? 비슷하네요. 비스스하다 진짜. 오, 이게 진짜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. 그렇죠? 어, 한 번쯤에다 맞춰놓고 그냥 메인 소리로. 맹소리로. 네. 어쨌든 이런 거 그 클린스와 사운드에도 이미 EQ나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어서 들어있는 시그니처 사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거 클린 톤으로 해서 사용해도. 프리앰프 마냥 네. 그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. 여러 가지 지금 사운드 지미 핸드릭스 고유의 노래에 맞는 그런 사운드를 하나에 담아놨다는 것도 정말 지미 핸드릭스가 그만큼 좀 영향력이 있는 많이 큰 그런 기타리스트라는 걸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예, 이게 그렇습니다. 네,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.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. 아, 좀 전에 진을 이거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진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이런지 몰랐지 우리는. 아, 막 당 떨어지고 배고프고 막 그래요. 맞습니다. 그 기분이에요. 그 네. 기분. 자,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. 폭스기 이펙터에서 크림이라는 오버드라이브, 빈티지 오버드라이브였죠. 여기에서 프린즈 텔레가 네, 프린즈 텔레님. 확실히 보드라운 크림은 아니네요 하시면서 네. 한 줄평으로 생크림이 아니라 꾸덕꾸덕한 버터크림이라고 한 줄평 주셨어요. 네, 프렌즈텔레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셔야 새로운 이름, 새로운 그 회원님들 네. 네. 선물이 많이 가니까 그렇죠.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자, 한 줄평 주시죠. 일곱 개의 노래를 할 수 있는데 한 곡이 빠지면서 와일드 띵 드리겠습니다. 와일드 띵. 역시 지미 핸드릭스는 범접할 수 없는 어려움. 범접할 수 없이 어려워. 네. 16만 4,500원이에요. 네. 원래 32만 원이었어요. 오. 32만 8천 원 뭐 이 정도였는데 반값이죠, 반값. 그렇죠. 그럼 뭐. 자, 그거에 좀 감안한 가성비를 좀 반영한 네.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근데 네. 케이크 대 완전 몇 대 몇? 따당 7.5. 아, 7.5입니다. 네. 7곡 플러스 가성비 0.5. 그렇죠. 아주 슬프고도 우픈 그런 리뷰였습니다. 어디? 버튼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? 까보고 싶어. 네, 이거 여기 이 가운데 쉐프트. 이건가 봐 이거. 네, 요게. 여기는 딱 여기를 밟으시면 됩니다. 여기. 여기요. 예. 자,
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디지텍에서 나왔던 뭔가 좀 지미 핸드릭스만의 지미 핸드릭스를 위한 그런 사운드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계속 디지텍으로 갈 것 같죠? 네, 더 좋은 기억 기다려 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